이청원 FA가 생각하는 오늘 시장의 한마디, 한 단어의 키워드를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청원 FA는 오늘 시장을 이렇게 아랍에미리트 쪽에 관련된 키워드를 주셨는데요. UAE 국부펀드 고위급 방안이라는 문장으로 오늘 시장의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자, 원전 관련 종목들 지난주에도 이슈가 좀 있으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들썩거리기 시작했는데 자, 이청원 FA님 이제 이 관련된 이야기들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해 봐야 될까요? 사실 오늘 시장에 2차전지만 상당히 강한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무언가 호재거리로 작용할 만한 변수들, 네. 아랍에미리트의 국부펀드 고위급 5월 방안이라고 하는 이 이슈를 지금부터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적지 않게 됩니다. 관련된 섹터는 원전입니다. 원전이 오늘 당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지난주에 일정 부분 움직임이 분명히 나왔는데 그에 따라 지금 흐름 자체가 개선이 될 만한 부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5월의 방안을 앞두고 사전에 우리가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섹터 또 그와 함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고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키워드는 제가 저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랍에미레이트의 고위급 간부들이 우리나라에 방한을 한다. 이제 다음 달 5월에 온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마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이나 섹터나 업종이 관심을 받게 되죠. 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모멘텀들 더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원전이라고 하는 것에 어쨌거나 초점을 맞추되 지난 1월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중동 방문 중 최대 성과로 꼽히고 있는 네. 300억 달러 수준의 투자 유치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에 따라 아랍에미리트의 최고급 인사들이 한국 투자를 위해서 5월 방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덕분에 구체적인 투자처가 이제 조율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에 따른 수혜를 상당 부분 많은 업종이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5월에 한국에 머무는 동안 토스,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기업, 그리고 바이오, 콘텐츠, 기타 신재생 에너지, 네. 마지막으로 원전이나 방산, 현 정부가 계속해서 육성하려고 하는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분명히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이 이번 방안으로 수혜를 얻을 것으로 보여지고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계속해서 육성하려고 하는 핵심 산업 중에 네. 하나입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한 번 정도 혹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주가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에 놓여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아랍에미레이트와 관련된 이 또 투자 유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어쨌든 여러 섹터가 주목을 받지만 그중에서도 원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미리미리 좀 투자를 해보자. 5월 가서 또 그때 뒤늦게 따라가는 것보다는 지금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항상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 그러니까 원전 설계라고 하는 것은 크게 6단계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가 수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설계, 세 번째가 시공, 네 번째가 주기기의 제작, 다섯 번째가 연료의 공급, 마지막이 유지 보수인데요. 수주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상 국가와 국가 간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기업이 크게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네. 반면 설계라고 하는 부분은 한전기술이라고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도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설계 부분에서 역량 혹은 독점력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한전기술이 첫 번째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또한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7.6% 증가한 139억 원 수준이고 올해는 323억 원 수준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가 실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원자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크게 기지개를 펼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한전기술, 어찌 보면 발전소를 설립하는 데 가장 우선이 되는 이 기업이 큰 수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가 또한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동사가 속해 있는 시장 대비 올 한 해 상승률도 매우 높은 수준이고요. 연봉산 보더라도 현재 기준 대략 35% 수준, 그리고 일중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2월에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전적으로 기간 조정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악재가 있지 않는 이상 이대로 꺾이지 않고 오히려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G2파워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G2파워. CMD라고 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배 전반,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제조 및 설치를 주된 산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CMD라고 하는 것은 상태 감시 진단 기술을 의미하고요. 덕분에 발전기, 전동기에 이용되는 데 구체적으로 수력이나 화력 등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적 에너지로 변환하거나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이기 때문에 발전소 설립에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재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G2파워 같은 경우 해당 사업에서 시장 점유율이 2년 전부터 1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비록 아쉽게 지난해 크게 줄었다 하더라도 주가는 이미 이러한 실적 하락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넉 달 혹은 다섯 달 정도 충분히 기간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장대 양봉이 크게 나왔고 거래량까지 모두 실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종고점들을 모두 돌파하는 움직임. 이 상황에서 시세가 크게 꺾이지만 않는다면 좋은 이슈를 달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에서 한 번 더 튈 것으로 보이는 만큼 G2파워도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계속 눈여겨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전 관련 종목을 살펴주셨습니다. 한전기술을 첫 번째로 소개를 해주셨고 G2파워도 함께 원전 관련 종목으로 우리가 살펴보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보자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이 아랍에미레이트 국부펀드 고위급 방안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이권희 부장께도 똑같이 공유를 함께 해드렸는데, 자, 부장님은 원전 관련 종목으로 어떤 거 좀 보고 계신가요? 저 개인적으로 원전 관련주를 그닥 좋아하진 않아서 일단, 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공부를 좀 저도 쭉 해보니까 결국 이제 원전에 아까 말씀해 주신 거 너무 자세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데는 그럼 과연 어디일까, 만약에 설치, 네. 시공하고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참 안타까운 점은 너무 원전 관련주로 묶여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원전 이외에도 발전 사업 전 분야에 다 걸쳐서 아주 기술력을,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네. 정확히는 발전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기술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지금 아랍 관련, 아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담수화거든요. 그게 물이 부족한 부분인데, 이 담수화 시설 같은 경우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 결국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다. 원전이 만약에 뭐 잘 되면 더 좋은 거고, 원전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쁠 건 없다. 지금 친환경 뭐 이제 발전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플랜트 관련된 기술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향후에 결국에는 이제 전력 설비가 늘어난다는 부분은 지금 뭐 전력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변압기까지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 그다음에 전선 회사인 LS까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결국엔 전력 소비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로 전기를 모으는 것도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를 이제 모았다가 쓰고 왔다 갔다 변환해 주고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 결국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잘하는 일이다. 그리고 뭐 터빈부터 시작해서 다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전력 소비 증가에 따른 중장기적인 수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